향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2월 25일 목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비타민 팍팍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칭은 무엇일까요? 네, 이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소확행인데요. 소확행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본 소설 A Small Good Thing에서 따와 만든 신조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자신은 매우 엄격한 일상을 지냈다고 해요.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간 이상 글을 쓰고 10km를 달린 다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저녁 일찍 자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과 일탈의 의미로 소확행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그가 지은 소확행의 의미를 따라가면 재충전과 휴식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의미가 더 빛나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치열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도 3분 기도회를 통해 일상의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사연을 소개드립니다. 매일 12시 3분 기도회 방송을 통해 사연들을 들을 때면 그냥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진다.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전도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성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컨텐츠를 성실히 참여하며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사가 넘친다. 누군가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두 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이 기적이라 했다. 그 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현재 코로나 위기 삶 속에서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임을 또한 많이 깨닫고 있다. 시간을 쪼개어 예배일기를 읽고 묵상하고 3분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 5장씩 읽기를 실천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순원들 간에 서로서로 작은 일상의 섬김, 예를 들면 승진 축하 이벤트, 음식 나눔, 설 선물 등 따뜻한 나눔들을 실천함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좋고 그룹콜을 하며 중보 기도를 나누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도 귀하다. 성도 간의 대면 교제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예배가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각각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아, 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 두 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데요. 일상 속에서 순원분들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교제하고 계심도 너무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사소하지만 감사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비록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일상 속의 감사와 나눔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신청곡 선물해 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족분들의 소확행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로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보내야 하는 일상.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